영 추위차비 또한 빠지 추위차비 같은데 오늘은 최사 선생님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아멘!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죠? 네, 맞아요. 바로 나. 우리 친구들이에요. 자, 그거 잊지 말고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나예요 하고 외치며 찬양하도록 해요. 율동 준비.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율동 준비. 아멘. 10월 3일 유튜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롭게 살아요 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질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미가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와, 오늘은 물건을 조금만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네. 싼 물건을 비싸게 팔았더니 돈을 아주 쉽게 벌었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속이면 난 금방 부자가 되겠는걸? 물건을 파는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물건 값을 속여서 팔았어요. 어서 어서 일해. 마당도 쓸고 포도도 따고 양들도 돌보고 할 일이 많아. 쉬지 말고 빨리빨리 해. 부자 아저씨는 일꾼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며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비싼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괴롭혀도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웃을 속이고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요. 미가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셔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유튜브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싫어해요. 이웃을 속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 글씨를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롭게 살아가는 유튜브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를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이제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 암송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아멘. 10월 한 달 동안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네, 우리 암송 한 어린이들이 있어요. 9월달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김지우, 백찬율 어린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지요?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10월 한 달 동안 아까 전도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고요. 오늘 유치부 예배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